봐라, 도망간다 이거. 완전 나. 도망간다. 오래전 아리아인이 정착한 이란 고원은 이란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넓게 펼쳐진 고원을 따라가 보는데, 아니 저게 뭐야? 양떼 아니야? 양떼가 도로에 유유자적 걸어다니는 장면은 봄이 되면 이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양을 모는 사람들은 새 안식처를 찾아 떠나는 유목민. 양이 먹을 신선한 풀을 찾아 이동 중이라고. 양들 보십시오, 양들. 길 지나가다가. 염소도. 살짝 무서워. 야, 차 조심해. 와, 아 양이랑 염소랑 섞여 있네. 와, 양떼 무서워. 귀여워. 우리 맞지 않지? 야, 드디어 봐봐. 지금 여기도 뒤에도 이렇게 많고 앞쪽에도. 내 여기서 가만히 있어볼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여기서 가만히 있어볼까? 어떻게 하나 보자. 지나가나? 우리가 피해줘야 된다.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와, 진짜. 쟤는 또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너도 당나귀. 아, 만지고 싶다. 만지 마라. 놀랄라나. 자꾸 아, 피하더라. 아, 꼬맹이 너무 귀엽다. 여기야! 바로 만, 도망간다, 이거. 만졌나? 도망간다. 떨어진다, 이. 그 강아지 같네. 야, 이 길 한복판에 지금. 차 이래 위험한데, 와. 와, 양 이래 말고 처음 보다. 일로 좀 가로질러 봐야지. 아, 저거 진짜 어디야? 왜, 왜? 아, 씨! 아, 씨! 야, 이 차에 타도 되겠나, 이래갖고. 아, 와, 야들 많이 새끼네. 야들 거의 뭐. 아. 야들 싸로 나온 거 아이가? 아, 진짜. 아. 가끔 사고를 치지만 이 양들이야말로 유목민의 보물. 이란 유목민의 수는 현재 약 15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유목 생활이 궁금한 두 사람, 유목민의 집을 찾아 산속으로 향한다. 그리하여 도착한 곳은 고후 킬루의 와 보예르 아흐마드주. 아, 마을 이름 어렵다. 비탈길을 달리고 달려 산 중턱에 도착했다. 올 봄 한 유목민 가족이 안식처로 정한 이곳.
유목민에게 가장 중요한 입지 조건은 양이 먹을 풀이다. 집 주변에 풀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뒤에 비옥한 산이 있다면 더 좋다고. 갑자기 여기 어딥니까? 와, 저 그림 아이가 진짜. 진짜 한 폭의 그림 속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진짜 사진 같습니다. 여기가 시라즈에서 좀 위쪽에 있는 야스즈. 야스즈에서 좀 더 서쪽에 있는 뭐 어디 지역인데 유목민을 만나러 왔습니다, 유목민을. 여기에 굉장히 유목민 분들이 많다고 해서 지금 한번 찾아왔는데. 우와, 귀여워. 만져도 돼? 우와. 어, 미안해. 오, 완전 새끼네. 다리 힘 풀린 거 봐라. 염소제 이거, 염소. 어. 염소 닭. 저건 뭐 오골된가 무슨 초. 저건. 와, 씨. 탯줄 아이가. 아, 하자. 하자. 와, 뼈가리가. 샬롬. 고시바크람. 샬롬. 여기가 집인겨? 그런 게 빈디? 샬롬. 뭐 텐트 쳐놓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네. 텐트가 있긴 한데. 아, 텐트 있긴 있네. 샬롬. 민준 씨. 혹시 인사 좀 가능할까요? 샬롬. 이틀이 뭐 잠시 몇 시에 비행 다해? 괜찮아. 예, 들어가시죠. 들어가라고요? 들어. 네, 네, 네. 와, 미쳤다. 와, 오, 시원한 냄새. 예, 아, 비어져서 와요. 뭐 하는 거예요? 양념 만드는 거 있어요. 그래, 케밥 냄새 난다니까. 케밥 냄새. 유거트를 만들 때 필요하는 양념. 와, 요거트 만들 때? 어, 냄새 딱 그 향신료 완전 그. 이때까지 먹었던 향신료 향이. 아, 여기가 주방인가 보다. 응. 여기가 주방인가, 저기가 집인가 보네. 아닌데, 입으로 다 있는데. 어, 입으로 다 있는데. 여기는 주방입니다. 아, 주방이에요? 주방 맞죠? 주방 맞습니다. 주방에서 뭐 좀 자는가 봐요. 집에 안 가볼까? 어우, 뭐. 샬롬. 샬롬. 어. 샬롬. 샬롬. 어? 두 분 계시네? 어. 우선 심플합니다, 지금. 지금 보시면. 야. 여기는. 와, 역시 다 카페트네, 진짜. 그 무슨 바자라고? 어제 기억이 안 나. 바킬. 바킬. 바킬 바자라에서 산 건가? 야, 집이 아까 시원하다, 근데. 어, 여기 시원하네. 아, 자기들이 선물을 만들었어요. 아, 카펫? 어, 이런 거, 저런 거. 와, 이런 거. 이불도 넣고, 베개도 넣고. 아, 맞네, 이불. 이런 무식하다, 알겠어? 저거 찌 먹었어요. 저거 찌 먹었어요. 구멍을 찌 먹었어요. 와, 근데 여기 물은 나오나? 어? 좀 이따 물 길러 가야 된다, 이거. 워터 탱크 있어요. 물탱크? 물탱크. 아, 탱크 있구나.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다. 물탱크에 빗물이 나는 거 해갖고 채워놓고. 그게 아니라 워터덩키라고 이런 카페트를 당나귀 타고 물기로 온다는 얘기야. 맞죠? 나 그 생각 그렇게 들었는데. 아, 그렇구나. 지금 뒤에 보시면 워터덩키라고 했구나. 나 탱크라고. 당나귀로 물기로 오네. 뭐, 내가 산 카페트보다 질은 좋아 보이진 않은 것 같다. 다행이네. 어, 다행이다. 이런 카방도 자기들이 만들었어. 아. 와, 그러면은 이걸로 양하고 이걸로 이제 거리 하시고 생활하시는 거네. 양 따로 마디켓 더리 아사민 거리 다스디오 이제 다스디오 쓰셔. 근데 돈돈이나 쓰셔. 콜라나나 때 양치기하고 야 이거 와 갖고 있어라 쓰셔. 양치기하고 카페 만들기. 아. 유목민이었어. 샬롬. 그렇지. 꿈 너무 귀엽다. 샬롬. 좀 싸게 이렇게 가볍게 가졌나? 바리야, 살람. 바리야, 무슨 말이냐면? 바리야,
살롱. 웃지도 않는다. 웃지도 않아. 이거 봐봐. 염소가 대부분이네. 전 와서 구석구석에 다 써있어. 아이씨가 머리 바꿔주라고 시킨 거 아이가? 말 안 듣는 거고. 박아. 너 저쪽 가고 머리 바꾸고 있어. 여기도 막 사네. 어우, 놀래. 어우, 놀랬겠다, 놀랬겠다. 우와. 개도 있나? 와, 개도 있었구나. 개도 있네. 제가 양치기 갱갑다. 맞지? 아, 야들 지키는 갱갑다. 새끼 염소들만 여기 모아놨네. 와, 이거 보이실란가? 이게 보이실란가? 아, 보인다, 보인다. 와. 귀여워. 개 뛰쳐나올까봐 무섭고. 와, 훈련 잘 됐다, 개가. 저기, 뭐, 환실 같지 않냐? 어디? 아, 맞네. 그립이네. 민준 씨, 여기 한 번 지어놓고 얼마나 살아요? 7개월? 7개월 여기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움직여요. 임시로 만든 거네, 그러면. 여기 풀 다 뜯어먹으면 이제 또 딴 데로 넘어가고 이런 방식이. 그리고 여기 이제 집을 지어놓고 또 다음에 또 1년 뒤에 또 오고 이거 쓰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쓸 수도 있지 뭐. 그래? 내가 또 다른 사람 집 가서 살 수도 있고. 아, 그런 건가? 그렇지 않나? 다 공유하는 건가?